친구들끼리 뭘 먹나 고민하다 그냥 고기나 먹자라며 들어간 곳, 연탕 한 장이란 고깃집입니다. 앉자마자 옆 테이블에 두툼한 삼겹살이 식감을 자극하는데요. 고기가 나오고 바로 불판 위로 올려집니다. 빨리 익어라. 주문을 외우게 됩니다. 기다리다 헐크 되겠어요. 생긴 엄청난 삼겹살이 노릇노릇 익어가자 뱃속에서 난리가 납니다. 애써 태어난 척 해보지만 불판 위만 뚫어지게 쳐다보게 됩니다. 고기 익는 그 짧은 시간이 어찌나 긴지 그동안 노려보던 고기 한 점을 집어들자 행복한 표정이 자동으로 지어집니다. 씹는 순간 마시멜로우처럼 샤르르, 겉은 살짝 바삭, 간은 익었지만 육즙이 살아있었습니다. 연탄불로 구워서 그런 게 아닐까요? 고기 한 점 입에 넣는 순간 여긴 단골집으로 자동 확정됩니다. 삼겹살은 카스테라와 마시멜로우가 만난 느낌에서 좀 더 쫀득한 느낌이랄까? 부드럽고 식감이 살아있는 삼겹살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깻잎에도 싸먹고, 쌈무에도 싸먹고, 파절이에도 싸먹고, 다들 안주 빨 세우느라 바쁩니다. 다이어트하는 친구는 20일 동안 실내 자전거 타며 소식하며 참아왔는데 오늘 무너져버리네요. 술이 저절로 땡기는 삼겹살과 목살입니다. 고기를 더 안 시킬 수가 없겠어요. 고교 시절 친구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자 학창 시절 추억 한 보따리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기와 술이 추억을 안주 삼아 폭신한 삼겹살을 타고 왁자지껄했던 교실로 떠나봅니다. 불판 위에 고기가 정리되어가고 이젠 된장찌개 차례죠. 하지만 살짝 얼큰한 고추장찌개를 시켜봤습니다. 친구들은 굿, 초이스라며 자연스레 술 한 병을 더 시킵니다. 이왕 시킨 김에 된장찌개도 주문했습니다. 고기는 역시 가스불보단 연탄이나 숯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한참 됐는데도 연탄 화력이 좋더라고요.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야자수로 만든 아레로탄이라고 하더라고요. 연탄의 퀴퀴한 냄새가 안 나는 걸 보니 친환경 같아요.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니 6월과 7월은 대자 영화가 많이 개봉하더라고요. 곧 개봉 예정인 톰 크루즈 주연의 탑건 매버릭이 기대됩니다. 톰 크루즈는 올해 환갑인데 시간이 거꾸로 가나 봅니다. 나만 늦는 건가? Let me be perfectly blunt. You are not my friend. Just want to manage the expectations. 무심코 들어간 고깃집, 대박친 느낌인데요. 한 주 동안 받은 스트레스와 피곤이 어느 정도 가시는 느낌입니다. 연탄 한 장이라는 고깃집 이름이 왠지 인생 중 하루 한 장을 즐겁게 마무리하라는 것 같은데요. 고기로 행복해지는 하루였습니다.